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지난 시간에 어떤 거 그렸었죠? 네, 멋진 배를 그렸었어요.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배요. 그런데 왜 배가 등장한 걸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친구들은 바다를 보고 모두 신이 났어요. 거북이가 말했어요. 이 배에 모두 다 올라타. 그리고 이 끈을 내 등에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바다 구경을 시켜줄게. 원숭이가 말했어요. 응, 끈은 내가 묶어줄게. 거북이는 친구들이 탄 배를 이끌고 바다를 헤엄쳤어요. 친구들은 다 같이 외쳤어요. 와, 정말 아름답고 눈부시다. 이번엔 바다를 그려볼게요. 먼저 바다에 있는 해초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부드러운 선으로 짧게도 그려보고, 길게도 그려보고, 두껍게도 그려보세요. 그리고 바다의 언덕을 표현해 주세요. 모래 언덕이에요. 그다음 물결을 표현해 주고요. 모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크레파스로 콕콕 찍어 보세요. 초를 칠해 볼게요.
언덕을 하나 더 그리고 이 위에 불가사리와 조개를 표현해 볼게요. 작은 물고기들을 간단하게 칠해 보세요. 아주 작게도 표현해 보고요. 물고기를 많이 그리니까 바닷속이 멋있어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물감 재료를 준비해요. 붓에 물을 묻히고 먼저 모래부터 칠해 볼게요. 살짝 주황색도 섞어볼까요? 다음 붓을 씻고 이번엔 바다를 칠해볼게요.
물을 많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보라색도 섞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으로 멋지게 바다를 칠해보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거북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바다를 구경했네요. 우리 동물 친구들이 눈부신 바다를 구경해서 선생님도 참 즐거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다를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네, 그럼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되네요. 기다려 줄 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로 해요. 안녕!